일단 이 곡은 이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본 곡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는 그런 날에 발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6일 현충일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작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여섯 곡 정도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가장 깊은 생각을 가지고 가사를 써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살다 가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시작으로 글을 써보자 해서 써내려가다가 그것만을 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면 좋을까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. 우리들 사는 이